간략하게 네, 무슨 내용이에요? 따져보겠습니다. 네. 줄거리로. 네, 저번 그 3장 1절에서 7절까지 그 내용 중에 선악과를 먹었던 내용이 나오고 선악과를 먹고 나서 그 치마를 해입은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한 성경 구절은 하나님이 그 에덴 동산에 나타나셨고 그 아담과 이브가 숨었다가 이제 하나님한테 이제 사실 그 상황을 설명을 드리고 여러 가지 이제 뭐 질책을 받는 이야기들이 예, 쭉 나오는 걸로 보여집니다. 저희 저번 시간에는 이렇게 그냥 순서 없이 했잖아요. 이 구절 순서 없이. 근데 보면은 너무 뒤로 갔다가 앞으로 갔다가 정신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8절부터 이렇게 그냥 이렇게 가자. 순서대로. 그것도 괜찮고 일단은 그렇게 네. 시작을 하고요. 하다 보면 왔다 갔다 네. 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8절에 읽으시면서 어떠셨는지. 저는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 동산에 보내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제 서늘할 때라는 그 표현이 저는 약간 문학적인 느낌으로 다가왔어요. 그래서 얘네가 막 잘못해가지고 낯을 피해서 숨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마음도 되게 서늘했을 것 같아서 제가 보기에는 그쪽 그 날씨가 그 건조 기후거든요. 사막 기후라서 저녁이 돼야 서늘해지고 좀 움직일 만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주로 저녁에 많이들 움직일 거라고 생각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도 인간들이 그 활동하기 좋은 정말 서늘한 바람이 부는 시간에 그 에덴 동산을 점검차 잠깐 오신 거다 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하나님도 산책을 했었나 봐요. 뭐 그러실 수도 있는데 요게 저는 이제 상당히 그 좀 궁금했던 거가 네.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이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자 하나님 이게 이제 여호와 하나님이 동산에 거니신다는 거는 이제 형체를 이야기를 하는데 소리를 들었다라고 나와 있어서 지금 그 형체 하나님은 형체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가 제가 궁금하더라고요. 하나님은 소리만 존재하시는 건지. 그러니까 인간이 여기 지금 아담과 하와가 그 주로 지금 소리만 들었지 그 어떤 형체가 있다 없다 뭐 이런 데에 대한 이야기는 없는 것 같아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들 생각하시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제가 예습 안 했었기 때문에 엉뚱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 창조설에서 많은 그 학자들이 그 우주인이 와서 우주인이 와서 인간을 저기 그 의학적으로 이렇게 요즘에 그 의학적으로 사람 만들어내는 게 뭐죠? 줄기세포로 뭐 이런 기술로 이래서 복제 네. 기술을 가지고 인간을 만들어서 가지고 그때는 실제로 외계인들하고 같이 살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살았다가 이때? 예, 예, 같이 살다가 살았네. 살다가 이제 외계인이 떠난 거죠. 그게 이제 그게 영화에 나왔었던 게 있었는데 아니 근데 그거는 그러니까 외계인이 그
그러니까 지구에 있는 인간을 뭐 창조했다 아니면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는 있을 수도 있는 이야기인데 그렇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외계인조차도 또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 피조물의 그 근원을 누가 그러니까 출발을 만들었느냐에 대한 문제가 다시 남게 돼서 저는 그러니까 성경이 모든 것을 모든 시간에 다 맞게 해석하지는 못한다고 보지만 우리가 믿는 게 이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했다라고 하면 그 중간에 뭐가 끼어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결국 성경이 모든 걸 다 서술할 수는 없잖아요. 그 저번 시간에 우리가 이게 어쩌면 6일 동안의 기간이 6일이 아니라 수십억 년, 뭐 수백억 년 아니면 그보다 더 이상의 세월일 수도 있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 사이에 우주인이 얼마든지 끼어 들어갔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이 아담이 우주인일 수도 있는 거죠. 그렇게 일단, 보면 일단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이제 숨은 거고 그 다음에 구절 그 어 구절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면 네 네가 어디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그 그 뭐 설명들과 고민들을 많이 하신 것 같은데요. 그 이 목사님들 설교하시는 내용을 잠깐 들으니까 여기 내용을 갖고 많이 말씀하시더라고요. 네가 어디 있느냐 인간아 뭐 이러면서 예, 너희 피조물은 어디에 있느냐 뭐 너의 본질은 어디에 가 있느냐 이렇게 막 계속 해석을 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하나님이 궁금해서 물으신 거예요. 왔는데 안 보이니까 알고 계시지 않을까요? 어디 있는지 8절에 이제 제가 읽은 책에서 잠깐 얘기를 할게요. 8절에 사람과 그 아내는 주 하나님 옆에 동산나무에 숨었다. 인간이 죄를 짓고 난 후에 하는 행동, 공포. 죄를 짓고 해서 공포를 느낀다는 거죠. 수치심. 그래서 그러한 어떤 그 상태를 묘사한 거라는 사과먹은 제가 참 그 심하군요. 저는 그 그러니까 다른 명령을 어겨서 죄가 아니라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그 이 아담 자신과 동격인 존재가 아니라 자기를 만드신 존재라는 걸 깨닫고 높낮이를 깨달았으니까 그리고 눈이 밝아져서 그 자기 생존의 중요한 그 기관을 가리게 된 거죠. 그래서 부끄러워서 숨은 게 맞은 것 같아요. 그마저도 사실은 멸해질 수도 있겠다라는 왜냐하면 워낙 그 능력의 차이가 있으니까 그 약속을 깼기 때문에 숨은 것 같아요. 저는 그 일단은 그렇게 가리긴 네. 가렸지만 그래서 전번 주에 제가 언급했었던 문제인데 저는 선악과가 과일이 아니고 선악과라는 거는 그 인간이 판단할 수 있는 선악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느님의 지시에 따라서 살아라고 했는데 하느님의 지시에 따르지 않고 하느님 같이 나도 선악을 판단할 수 있다. 그래서 먹었는 게 인간이 판단할 수 있는 선악과라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 내가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니까 내가 기준을 정하겠다고 시작한 게 율법이고 그래서 그거를 먹었기 때문에 인간만의 선악을 만들고 하나님의 선악은 없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먹고 난 뒤에 그게 하나의 이제 하나님에 대한 어떤 교만, 그 다음에 그런 그 죄를 지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네. 그런 그게 하나의 죄로 형성이 된 거고 그게 이제 원죄의 개념이냐 아니냐는 저는 이번에 공부하면서 그건 원죄는 아닌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은 느낌이 자꾸 들었어요. 다만 그 당시에 그러한 어떤 하나님한테 죄를 지은 거죠. 근데 제가 지난주에도 사실 우리 장영재님의 그 이야기를 굉장히 한 주간 좀 곱씹어 봤어요. 이건 뭐 이건 장영재님만의 어떤 질문 아닌 것 같고 많은 사람들이 질문하는데 죄에 대해서는 너무 굉장히 불편하게 생각을 많이 하시죠. 아, 죄도 안 지은데 왜 죄인이라고 벌써 몰고 가느냐 이런 입장들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해 하시는 부분들이 있는데 제가 그 부분을 한 주간 꼼꼼히 깊이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제가 그 원죄란 단어가 사실 성경에는 나오지 않고 그래서 이 죄를 어떻게 한번 이해를 하면 좋을까
대체 언어를 한번 찾아보자 이제 나름대로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게 이제 오늘 아까 말씀하셨던 교만이라는 단어를 바꿔놓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선악을 분별한다는 단어 자체가 신적 영역이거든요. 하나님만이 가지는 영역인데 선악의 열매를 먹음으로 인해서 내가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겠다라고 하는 것, 즉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던 그런 마음이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 앞에서는 교만의 모습으로 비춰졌고 그게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죄의 모습, 죄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제 한번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그러니까 죄란 이야기를 하면 굉장히 사실은 좀 과잉 반응하시는 분들이 좀 있죠. 그렇죠. 왜냐하면 네. 그 이제 선악과를 먹은 것을 죄로 단정 지으면서부터 사람이 태어나는 그 자체 그리고 살아있는 그 자체가 죄로 인식이 되기 때문에 결국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 그러니까 원죄를 이야기하면 소멸만이 답인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에 의해서든 하나님에 의해서든 차라리 소멸이 되고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것만이 답이 돼서 그거는 생명을 너무 등한시하는 거다. 우리가 이 세상에 그 사람의 몸을 받아서 나온 것 자체가 일종의 기적이고 살아야 될 그리고 살아서 뭔가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야 될 그 권리와 의무가 동시에 존재하는 건데 그거를 넌 태어날 때부터 악이야. 소위 말해서 그러니까 악으로 태어난 거예요. 처음부터.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너무 그 출발점이 그 너무 바닥이고 우리가 그 아기는 뭐 천진무구하다고 그랬는데 그것조차도 그 악의 소산인 거예요. 그러면 그 악의 소산들이 사실은 존재 의미가 뭐냐라고 다시 묻게 되니까 사실 너무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일단은 최소한 그러니까 공평한 제로의 상태부터 시작한다라고 해놓고 그 이후에 지었던 그리고 의식이 이제 그 애가 크면서 생기고 나서부터 지었던 그런 죄에 대해서 다시 참회하고 회개하고 그 원래 그 애기의 상태로 돌아가게끔 노력한다. 이거는 맞는데 지금은 원죄라는 걸 정해놓고 나면 그렇게 하더라도 하나님이 용서해 주지 않으면 소용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사실은 이제 기독교의 교리가 죄를 이야기를 해야지만이 은혜를 이야기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필연적으로 예수의 죽음이 예, 그 역할을 감당한다. 그런 이제 그 구조가 나오는 거죠. 이런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그림처럼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고 여기 사람이 있는데 이제 약속으로 이렇게 줄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약속을 깼잖아요. 그래서 이제 멀어진 거예요. 그래서 아까 원 상태로 돌려야 된다고 그래서 예수님이 그 역할을 다시 이어주신 거고 저는 아니 하나님이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를 만들었으면 그 존재가 이 세상에서 열심히 살고 번성하고 사람들과 화목하고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 거지 그거를 자꾸 그 어린애가 하나님한테 그 다크스도 매달리는 아니 부모님한테 다크스도 매달리는 것처럼 자꾸 하나님한테 모든 것을 지금 의지하고 다시 끈을 이어달라고 하는 거는 물론 이제 종교적인 의미는 좀 다를 수는 있겠지만 조금 세속적으로 보면 너무 칭얼대는 느낌이 있다. 그리고 태어나게 해준 거 존재케 해준 것만 해도 우리가 평생 감사하고 기뻐하고 살아가도 되는데 그 왜 그렇게들 자꾸 뭔가 그 저기 끈끈해진 사람들처럼 자꾸 그렇게 고민하고 힘들어하느냐. 그래서 굉장히 재미난 발상이세요.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이제 그 교과서에서 배웠던 것처럼 성선설이냐 성악설이냐 이런 이제 논의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생명을 전공하신 입장에서 생명 자체가 굉장히 고귀하고 소중하고 고귀한 건데 그것 자체를 그냥 완전히 저주하듯이 악의 소산이다 라고 말해버리면은 정말로 그 저주를 받고 태어난 아이처럼 느껴지지 않겠느냐 이제 이런 입장이죠. 좀 심하게 이야기한 입장이죠. 네네. 그러니까 성경에서도 사실은 자기 삶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우니까 자기 생일을 저주했던 사람들이 몇몇 나와요. 그러니까 그만큼 자기 존재를 부정해버리고 싶은 그런 참담한 현실 앞에 이제 그런 고백들을 하게 되는 건데요.
근데 이제 그런 것과 관계없이 그냥 태어나자마자부터 그렇게 아주 그냥 조지받은 인간인 걸로 딱 상정을 해버리게 되면 좀 너무 좀 뭐랄까 조주스럽다 그래야 될까? 뭐 그런 데 있잖아요. 이렇게 한번 해석을 했어요. 제가 아 맞아요. 맞아. 네. 장현계님 말씀에 이제 두 가지 질문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이제 그게 그냥 이렇게 자연스럽게 넘어가서 제가 좀 이렇게 늦게 개입되다 보니까 그 생각 먼저 좀 말씀드리면서 제 생각 좀 정리를 하는 게 맞지 싶어서 그 이제 예수님을 논할 때 이제 뭐 신성, 인성 이렇게 구분하는 경향들이 좀 있었듯이 예를 들어서 이제 선악과를 먹기 전에 에덴 동산이라는 것이 과연 그게 우리가 현재 생각하는 뭐 인간 세계로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하나님과 같이 생활할 수 있는 뭐 신의 세계로 봐야 되는 건지 그에 따라서 이제 해석이라는 게 달라질 수 있으리라고 저는 봐지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성악설, 성선설, 뭐 원제 이런 걸 논하기 전에 제가 이제 가정을 좀 해봤는데 아까 그 성경을 이제 본문을 미리 좀 읽을 때 만약에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안 따먹었다면은 과연 그 다음에 어떤 그 전개들은 어떻게 됐을까? 예를 들어서 이제 선악과를 먹음으로 해서 그 이브한테는 이제 출산의 고통을 주는 거고 아담한테는 이제 농사를 통해서 이제 어떤 생계를 이어가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이제 언급이 됐는데. 그렇다면은 이제 선악과를 따먹고 에덴 동산에서 계속 생활을 했다면은 그 다음에 어떤 그 모습들은 어떤 모습으로 전개될 거냐 그렇게 쳤을 때 이제 과연 이제 아까 우리 이제 방금 논했던 원죄라는 부분들도 만약에 안 먹었다면은 죄가 없었지 않나 이렇게 또 해석을 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저는 그 예, 그 선악과를 그 아담과 이브 때 안 먹었다 치더라도 그 선악과 자체를 템테이션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는 그거를 아주 아 그 템테이션을 누가 다 이길 수 있었겠어요. 그 만약에 그 사람들이 아이를 낳고 낳고 해서 그 사람들이 안 먹었다고 해서 그게 다 안 먹었다고는 보지 않거든요. 그리고 그게 다 지금도 끊겼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저는 그게 선악과를 이제 먹었다고 자꾸 생각을 하니까 원죄를 지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자꾸 이렇게 궤변을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전 3장에서는 아담과 이브 두 명이 살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 작가가 지을 때는 그 당시에 인간 세계가 많이 타락한 상태를 선악과로 비유해서 이야기를 한 거고 그 당시 미리 자기가 보는 직장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봤을 때는 많은 타락을 한 거죠. 그거를 선악과라는 것을 표현했다는 선악과를 처음에 창조한 두 명이 따먹었다고 이야기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원죄라는 개념도 사실 창세기엔 이제 구약에는 없잖아요. 아까 목사님 말씀하셨지 신약의 입장에서 그리스도가 오면서 그러면서 원죄라는 개념이 신학자들이 생겨난 것 같아요. 제가 읽은 책에는 이 원죄라는 개념을 확립을 한 사람이 바울에서 어거스틴 칼빈이 확립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원죄라는 개념 구약의 신약의 개념에서 바라본 구약의 이야기라는 거죠. 신학화된 언어죠. 예예. 예. 그래서 사실은 이 우리가 원죄를 지은 게 아니고 그 당시에 그 BC 한 500년경에 이걸 만들 그러니까 저자가 만들 때 그 당시 타락한 이야기를 한 거고 그 다음에 왜 계속 구전 원죄가 계속 사람을 타고 오느냐 이야기는 이러한 이제 우리가 새로 태어난 생명이 그 원죄를 갖고 있다는 게 아니고 이 사회 시스템이 죄를 갖고 있는 거죠. 많은 죄를 지은 사람이 이 사회 구성원들이 있는 상태에서 새로운 구성이 들어왔을 때 그 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이야기죠. 왜냐하면 그러한 사회적으로 많은 죄를 가지고 시스템을 갖춘 상태에서 자라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서 그 죄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이야기가 아닌가요? 그 제가 두 가지만 같이 한번 보충 설명을 좀 해보자면요. 그 아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질문 생각을 해봐요. 만약에 선악과를 안 따먹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저도 한때 그런 질문들 많이 해봤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죄 때문에 고생하지 않아도 되고 여인들은 애 낳는다고 이렇게 고통하지 않아도 되는데 그런 생각도 해봤는데 제가 다시 이것을 공부를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그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두 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냥 그 문자 그대로 본다면 선악과 열매를 따먹은 이후에 생명나무를 먹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선악과 열매를 따먹지 않았다면 영생하는 열매를 먹으면서 영원한 생명을 유지하지 않았을까. 이 문자적으로 봤을 때 그런 느낌이 하나가 들고 그리고 이제 아까 우리 강경진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사회 악적 구조든지 인간 내면의 어떤 모습이든지 결국에는 이 창세기 저자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죄의 습성, 이 죄의 습성이 뭐냐, 죄의 본성이 뭐냐, 이것을 이제 고발하기 위해서 이 저자 창세기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는 걸까? 저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해보죠. 네. 그것도 맞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최자매님이나 강영재님 그리고 목사님 말씀하신 이 세 가지가 또 일맥상통한 점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이게 사실은 저는 항상 그 원죄로 치부하는 건 늘 과하다라고 생각되는 그 입장에서 이걸 보고 있기 때문에 그거 먹었다고 지금 굉장히 좀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을 지금 만드신 거거든요. 그거 먹었으니까 사실은 그 왜 먹었냐고 아담한테 추궁하고 그 아담이 저기 여자가 줬어요라고 또 고자질하고 또 여자는 저기 그 뱀이 저기 꼬셨어요. 뭐 사기쳤어요. 이렇게 고자질해서 그 순서대로 지금 다시 벌을 내리는 거거든요. 뱀은 너는 그 여자를 꼬셔서 그 선악과를 먹게 했으니까 바닥을 기어다니면서 먼지 먹고 그리고 여자 를 그 꼬드겼기 때문에 서로 원수가 되게 하고 또 여자는 그 꼬드김을 받아서 또 남자한테도 먹였으니까 출산의 고통을 받게 하고 남자를 따르게 하고 뭐 이런 이야기들을 쭉 하는데 사실은 좀 제가 보기에 굉장히 이거 정말 가부장적인 그 해석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있었던 그 문화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스토리가 뭐 실제로 있었던 건지는 모르지만 각색되는 그 모양새를 이렇게 잡은 거 아닐까. 그러니까 정당화를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더 그 남존 여비 사상이 더 있었을 거고 남자 위주의 사회상이었을 거라고요. 그리고 여자들이 그 사실 출산하면서도 많이 죽기도 하고 뭐 힘들어하기도 하고 지금보다 훨씬 더 아마 100배는 더 힘들었을 거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사실 정당성 부여를 이렇게 했다는 게 난 저자가 너무 남성 위주의 그 서술을 했다. 그리고 이것만 보면 아담은 바보예요. 자기 여자를 보호하지도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원래 책임이 있는데 그 하와가 준 것을 내가 먹었지만 그 책임은 나한테 있다라고 했어야 이 남자가 떳떳한 남자가 되는 건데 이런 바보 같은 그러니까. 남자가 우리 조상이라는 게 참 좀 답답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우리 안자매님 한번 이야기해보세요. 저는 이 이야기를 어려서부터 이렇게 막 습관적으로 들어와서 그냥 그러려니 하고 하는 이야기라고 인정하는데 저는 이게 지금 선악과잖아요. 이름 자체가 그 모티브가 선악과잖아요. 근데 인간들이 선과 악을 알게 돼서 하나님은 그걸 죄라고 명령하시잖아요. 근데 선과 악을 아는 게 왜 죄인지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악이 있어야지 선이 있고 선이 있고 악을 알아야 선을 알고 악을 지향해야 선을 지향할 수 있잖아요. 근데 왜 선과 악을 알게 된 게 죄죠, 그게? 여기서 제가 어떻게 좀 설명을 좀 드려볼까요? 네, 아니 근데 그거 이야기를 좀 하기 전에 네. 그 우리가 그건 짚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여기서 너는 죄를 지었다라고 명시적으로 이야기한 구절은 없어요. 먹었으니까 너는 땅을 기어다니고 이렇게 하는 거를 우리가 지금 대명사로서 죄라고 해석을 한 거고 벌이라고 해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야단치신 거잖아요. 그 야단친 거죠. 근데 그게 이게 이제 우리는 성경 말씀에는 선악과를 먹으면 너희는 죽을 것이다 라고 경고를 해놓은 상태거든요. 앞에서
그래서 정말 세상에 선만 있었다면, 그러니까 먹지 않았으면 어떻게 이야기가 발전됐을까, 그 궁금증보다는 정말 예수님 뜻대로 세상에 정말 선만 있으면 그게 과연 천국일까. 그리고 벌이라고 여자의 그 임신과 출산을 받았지만 그런 게 없었으면 예수님 나라들이 그렇게 퍼지고 길게 멀리 퍼져갈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었을까. 그러니까 선과 악을 아는 게 저는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그걸 왜 죄라고 하셨는지 그게 궁금해요. 아니 그리고 아까 저 김형제님 아까 말씀하셨던 그 선악과를 먹으면 죽으리라고 이야기한 거, 저는 이것도 너무 나쁜 쪽으로 해석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죽으리라 이러면 사형시키리라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죄의 극한적인 죄를 지었을 때 우리 인간들이 취할 수 있는 마지막 형벌이 사형이거든요. 그 사형이랑 죽으리라고 이야기하신 거랑은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한한 생명을 가지리라 라고 설명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선악과를 먹으면, 그러니까 이게 있었던 사실이라고 우리가 일단 가정을 해볼 때 선악과를 먹으면 너는 유한한 생명을 가진 길로 갈 것이니라 이렇게 했다라고 보면 그거는 너 사과 먹으면 죽일 거야 이거 아니었다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그 사과를 먹는다는 거는, 사과라는 건 어떤 모티브고 어떤 이제 그 계기를 말하는 것 같은데, 지금 선과 악을 갖고 얘기를 하잖아요. 저는 원죄라는 것보다도, 그리고 목사님 대답해 주시면 하나 더 말씀 질문 드려서 같이 대답 듣고 싶은 게, 우리 약속이라고 하잖아요 지금 여기서. 네. 약속은 양쪽이 합의를 보거나 양쪽이 동의를 보거나 이랬을 때 그게 약속이잖아요. 근데 이제 조물주가 우리를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엄마 아빠가 아기를 낳았을 때 아무것도 모를 때 일방적으로 다 가르쳐 주는 것처럼 그 조물주가 우리를 일방적으로 이렇게 이건 하지 마 이건 해 이렇게 지시하시는 건 이해를 하는데, 그걸 약속이라고 말하는 건 그건 약속은 아니었던 거예요. 약속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약속을 어겼다고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계명이라고 하죠. 명령. 아니 명령하고 아니, 약속은 저기요. 그러니까 그건 갓 태어난 아기한테, 지금 아담은 갓 태어난 아기랑 똑같은 존재예요. 아직 선악도 구분 못하고 눈도 밝지 않아요. 그런 아기한테 너 저쪽으로 가면 안 돼? 그러면 너 죽을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데 저쪽으로 갔어요. 근데 약속은 아니라는 거죠. 약속이 아니죠. 다른 건 맞는데 우리가 얘기할 때 약속이라는 표현이 아니죠. 우리가 그렇게 표현했나요? 이제 그것도 신학화된 작업 중에 하나이고요. 그래서 성경을 바라볼 때 이제 여러 가지 관점들이 있어요. 구속사적인 관점이라고 하는 관점을 가지고 성경을 볼 때 신약과 구약이 이제 쭉 일맥상통하게 이제 종교개혁자들의 입장에 보면 성경이 성경을 풀어간다는 이런 이야기이거든요. 그랬을 때 이제 신구약을 볼 때 성경을 해석하는 그 관점이 여러 가지 관점인데 가장 기본적인 이제 구속사적 관점이에요. 그 구속사적 관점 안에서 언약의 관점이라는 게 있어요. 그 언약을 맺으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언약을 신실하게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성취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이제 그 질문은 곧 그 이 언약 신학이라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지금 이 본문을 들여다보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본문 안에는 사실 언약이라는 것이 안 나와요. 단지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는 너희들이 먹되 중앙에 있는 나무만 먹지 말아라. 선악을 알게 한 나무만 먹지 말라. 죄송한데요. 저도 지난주 거 얘기해서 죄송한데요. 저도 여태까지 알고 있기로는 다 먹어도 되는데 이것만 먹지 마 하신 것 같았거든요. 근데 아까 1절에 보니까 어떤 나무에서든지 열매를 따먹어서는 안 된다. 모든 열매를 여기선 얘기하신 거예요? 어디? 아니 3장 1절에서 모든 것을 다 먹. 아 여태까지는 그러니까 그게는 이제 뱀이 하와한테 꼬드길 때 참으로 그러니까 모든 동산의 나무를 먹지 말라고 하냐. 근데 그 좀 언어적인 그 뭐랄까 좀 규칙이 좀 깨졌어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되 동산에 있는 나무를 먹지 말라 그랬는데 뱀은 뭐라고 욕을 하냐면 동산 정말로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를 먹지 말라고 하느냐. 이게 언어에 조금 이제 그 말장난이 나오기 시작하는 뱀이 거죠. 뱀이 거짓말한 거예요? 예예. 예. 그러니까 이제 이게 아까 이제 결론을 좀 먼저 말씀드리고 설명을 하자면은요, 죄의 본성,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죄성에 대한 본성을 이 창세기 이 3장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만들어 놓고 우리가 그렇게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인간 사회가 인간 사람들의 사람의 존재 방식이 그렇고 죄성들이 있는데 그것을 증명해내는 방식이 이런 방식이었다. 이렇게 일을 하면은 저는 조금 더 본문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저는 또 이렇게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너 이 열매만 먹지 마라고 했다는 거는 많은 열매를 먹을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네. 다 먹을 수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거는 축복이라는 거죠. 그렇죠. 예, 많은 열매를 먹고 하나만 안 먹으면 되는데 이 많은 걸 먹을 수 있다는 건 하나님 축복을 준 거거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한테 자유의지 이것도 축복이거든요. 그 아까 맨날 우리 장현정님 우리가 만약에 선만 있으면 로보트라고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그 로보트가 아닌 자유의지를 가진 인간을 만들었다는 거는 그건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거죠. 그렇군요. 그리고 예를 들면 이제 이걸 비유를 그냥 뭐 맞을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한번 비유를 들어보면 어떨까 싶어요. 어린아이가 있어요. 아이 자녀가 있는데 과자를 많이 놔두고 얘야 이거 과자는 다 먹어라. 그런데 아빠 이따가 드실 이 따뜻한 밥은 절대 먹지 마. 예를 들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놨어요. 근데 아이는 과자보다 여기에다 관심이 있어. 근데 엄마가 먹지 말라고 했는데 먹을까 말까 볼까 말까다가 만약에 이것을 먹으면은 어떻게 될까요? 엄마한테 혼나겠죠. 야단을 맞죠. 네, 혼나겠죠. 그러면 그게 약속이라는 단어는 들어가 있지는 않았지만 일종의 엄마하고 자녀하고는 일종의 약속의 관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맥락에서 보자면은 나머지 과자들은 너가 다 먹는 것은 엄마가 자녀에게 주는 하나의 복일 수도 있죠. 이 말은 축복, 그냥 그 누림이죠. 근데 딱 하나, 이것만 하지 마. 근데 다른 건 다 해도 되는데 하지 말라고 한 것을 먹으면 엄마가 괘씸해가지고 야단을 칠 수 있는 아마 이런 맥락 비유로 네. 이해하면 좀 어떨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자유의지이기도 하지만 그 인간을 창조하실 때 완벽하게 창조하시지 않았죠. 당연히 부족하게 인간은 부족한 존재예요. 그렇죠. 그리고 정말 뭐 선악과를 먹어서 실제로 뭐 좀 더 현명해졌는지는 모르겠는데 그전에는 정말 더 어리석었던 거예요. 정말 어린애 같은 상태였던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아까 그 템프테이션이라고 이야기했던 선악과를 안 먹었으면 어떨까, 나중에라도 누군가는 또 먹지 않을까, 이 이야기가 저는 굉장히 이제 가슴이 와닿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과라는 그 뭐 구실이라고 합시다. 구실이 없다고 하면 무엇으로든지 여기에 비슷한 상황이 발생하게끔 그 적혀졌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왜냐하면 그걸 구분할 수 있는 지혜가 없었어요. 그렇죠. 말은 들었지만 여기 16절에 보면요, 여자에게 이르되 내가 네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라니까요. 잉태하는 고통이 있긴 있었던 거예요. 그죠? 있었는데 더하리니, 그러니까 크게 더하는 게 죄인 아니가 뭐야? 벌. 벌이죠. 네, 그러니까 뭐 계속 아이를 낳았을 거 아니에요. 고통이 있긴 있는 거죠. 그 당시에도. 그 저는 이걸 보고 원래 있었구나. 깜짝 놀랐어요. 아니 근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러니까 출산의 고통은 정말 감사하고 기적을 낳는 고통인데 이게 그 죄로 인한 고통이라는 걸로 여기서 해석이 된다고 하면. 이 성경 저자는 제가 저주하고 싶어요. 왜 그런 그 정말 소중한 기적을 낳는 존재의 그 상황을 그 죄와 연관시켜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느냐는. 그게 뭐 죄된 행동이다라는 게 아니고 고통을 크게 그러니까 감수하는데 그러니까 제가 사실 뭐 지금 다시 이걸 그 각색을 하거나 서술을 한다고 하면 이 자식을 낳는 것은 축복으로서 돌리고 거기에 그 더 큰 고통이 있을 텐데 그나마도 그 이 기적, 그러니까 하나 사람을 창조하는 게 하나님의 영역인데도 불구하고 여자가 그것을 유사하게 또 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를 했으니까 조금 더 고통이 되더라도 참으라고 여기다가 서술을 했을 텐데 이 지금 나쁜 쪽으로만 해석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가 지금 출산하는 고통에 대해서 이것만 읽으면 굉장히 자괴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문구예요. 그래서 출산의 고통이 더인 것 같지는 않고 이제 이 저자가 생각할 때 남 여자가 가장 큰 고통이 뭘까? 그러면은 그 출산의 고통이 아니냐? 그 고통이라는 게 맞아요. 그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고통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그 심한 고통. 뭐 그런 의미로 이렇게 보면 어떨까 싶어요. 그리고 여자한테도 남자한테도 그렇잖아요. 너는 남자한테도 저주를 그렇게 가장 남자가 힘들어하는 게 땅을 파고 노동이잖아요. 그 당시에 또
바벨론 치하에서 수많은 노예 생활도 했기 때문에 자기가 하고 싶지 않은 노동을 하는 게 그게 엄청난 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또 저주를 이야기한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가장 힘들다고 생각했던 부분이 뭐냐 생각해서 그거에 대해 더해지리라 이렇게 한 거지 출산의 고통이 실제로 더해진 건 아니지 않냐. 근데 여기 지금 출산 고통을 이야기하는 거에서 저는 또 뭐가 궁금했느냐 하면은 궁금한 게 너무 많죠. 아니요, 좋은데요. 이게 지금 선악과를 먹은 것은 그 이제 하와가 먼저 먹었고 그 다음에 그 아담이 먹었잖아요. 그래서 하와한테 어떤 그 출산의 고통을 좀 더 증가시키리라 뭐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데 사실 출산의 고통은 모든 동물들이 다 갖고 있거든요. 그렇죠. 동물은 선악과를 안 먹었는데 왜 출산의 고통을 갖고 있을까? 원래 있잖아요. 원래 있는 거예요. 얘기예요. 근데 더 크게 더 한다는 원래 없다는 얘기 없어요. 그러니까 다 갖고 고통 있다고? 강아지들이 말을 못 하는데 안 아픈 거 아니에요 강아지들은? 아프지 당연히 아프죠. 들어봤어요? 그럼 아니 그 얼마나 힘들어하는데. 깨잖아요. 아니 출산의 고통은 다 힘들어요. 놓다가 죽을 들어본 적이 없는데. 근데 이제 만약에 이제 그런 맥락을 보자면 어찌됐든 간에 이 사람들 사람에 의해서 자연이 저주를 받잖아요. 자연이? 어 그렇죠. 땅만 저주를 받는다고 돼 있대. 그러니까 자연 그 자연의 저주를 받는 거죠.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자면 있어요. 그 땅의 저주를 받아서 그 뒤에 엉겅퀴가 나고 그런 것들. 네, 엉겅퀴가 나고 그만큼 힘들어지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제 자연 파괴의 원인은 여기서 이제 그렇게 볼 수 있는데 그렇게 본다면 17절. 동물도 만약에 그런 고통이 있다면 그 이후에 오는 것도 아닐까? 아, 땅의 저주를 받아서 그를 그러니까 모두가 이제 뭐, 그렇게 이제 올 수 있지 않았을까 이제 이런 생각도 들긴 했는데 어쨌든 네. 본문에서는 뭐 정확하게 말하진 않지만 아 근데 저기 예. 최자매님 설명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고통을 더 크게 한다라는 크게 더하리니 뭐 이렇게 됐으니까 원래 고통이 있었다. 근데 이제 사람은 그러니까 이 문구만 보면 사람은 동물보다 더 출산의 고통이 더 큰 거죠. 뭐 그렇게 원래 봐야 되겠죠. 한 시간이면 났는데 지금 막 12시간 걸려서 났지 그거 나 그럴 수도 있겠죠. 그리고 네. 저기 특파원님 주재원님 어떻게 한번 말씀 한번 이 시점에서 외관의 입장에서 보는 저는 이게 뭐 시간적인 차이는 없이 이렇게 같이 참여는 하지만은 조금 이렇게 이제 현장감이 떨어지다 보니까 네. 이제 그 안자민님 질문에 대한 생각을 좀 많이 드렸고요. 여기에 대해서 먼저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냥 어떤 그 선악과 그 부분 속에서 이제 그 질문을 처음에 하셨을 때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 하면은 우리가 뭐 사극 이런 거 볼 때 보면은 이제 왕과 신하의 어떤 존재들 속에서 총애를 받는 신하의 어떤 정권을 주지만은 한 가지 어떤 왕권에 대한 도전만큼은 불경을 이유로 해서 이제 강력하게 처단하는 그런 사항들을 좀 많이 봤듯이 저는 앞서 이제 그 이 에덴 동산이라는 게 선악과를 먹기 전에 이제 과연 그게 신의 세계냐 인간의 세계냐 그 질문을 했던 것과 같이 결부를 시킨다면은 어떤 그 이제 하나님이 아담 이브를 창조할 때까지 이제 어쨌든 그 아담과 이브에 대한 모든 어떤 총애나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마지막 한 가지 그 선악이라는 속에 그것이 왜 구분하는 게 그 나쁜 거냐라는 질문 속에는 어떤 선악을 심판하는 그 능력의 어떤 권위만큼은 하나님의 어떤 절대적인 거다 어떤 거기에 대한 선언이 되어야만이 어떤 그 뭐 앞으로 이렇게 전개될 수 있는 어떤 그런 식길맹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도 좀 일맥상통한다 이런 생각 속에서 저는 그렇게 좀 해석을 그다음에 이제 이제 뭐 몇 주차 이렇게 할 때마다 제가 이제 마지막에 이렇게 좀 이렇게 불만 섞인 어떤 이 토크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했던 부분의 이야기들 속에 왜 그런 이야기들을 자꾸 하게 되냐면은 그 구약을 저는 이렇게 이제 지금 구약 한 중반까지도 이렇게
따로 이렇게 읽고 있는데 구약에 나오는 하느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자비로우신 하느님이 아니시더라고요. 항상 뭐를 쳐 죽인다든가 몰살을 지키고 쳐 죽이도 그냥 안 쳐 죽여요. 더군다나 자기가 이제 했던 그 이스라엘 민족만 하물며 이제 이스라엘 민족마저도 본인이 어떤 계명이 안 맞는다라면은 벌을 내리시는 그런 존재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까 그 목사님 말씀 속에서도 이제 어떤 유사한 생각을 가졌던 게 뭐냐면은 정말 자비로우신 그 이렇게 부모 입장 같으면은 아예 예를 들어 가지고 뭐 난로가 뜨겁다라는 글을 이렇게 알고 너가 난로를 만지면은 화상을 입을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지 말고 아예 난로를 소리를 안 내게끔 하는 쪽에 갖다 놓는 게 그 자비로운 건데 왜 그게 갖다 놨을까 또 그런 생각도 좀 했습니다. 난로가 필요한 거 아니에요? 아니 근데 이제 뭐 다른 방법을 통해서라도 따뜻하게 할 수가 있는데 예, 굳이 그 난로를 이렇게 애가 만질 수 있는 위치에 갖다 놔놓고 이거 만지면은 큰일 난데 이렇게 놔놓고 만지면은 제 논리는 그래서 아까 네. 이제 왜 제가 구약에 전반적인 하나님의 어떤 입장이라는 게 정말 자비와는 다른 어떤 하나님이라는 말을 한 것이 그 앞서 이제 그 안자매님 그 질문하고도 이제 좀 대동소이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절대적인 하나님으로서의 한 가지는 우리를 통해서 본인의 존재로서 이제 가져야 되는데 이제 그만큼의 다른 어떤 불경, 저는 아까 교만이라는 말을 했지만 이제 불경이라는 그런 생각을 드려보고 그 아까 제가 설명을 한번 드렸던 건데 그 또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저는 선과 악이라는 게 인간끼리 만든 율법이라고 제가 계속 이야기를 주장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느님의 율법에 따라서 너네들이 이렇게 평화롭게 내가 가르쳐준 율법에 잘 살아라고 했는데 그 인간들이 우리도 율법을 만들어서 판단할 수 있고 우리끼리 율법을 만들겠다 하는 게 선악과라는 의미라는 거죠. 저는 그래서 나도 판단할 수 있는데 왜 하느님한테 물어보느냐 이렇게 극단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는 거죠. 그게 선악과를 먹으면서 인간들이 취했던 행동들을 선악과를 먹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건다 그죠. 그러면서 좀 한순간에 딱 먹고 하느님한테 멀어진 게 아니고 수많은 세월을 통해서 하느님하고 멀어지면서 우리 인간들만 율법을 만들고 인간들의 법을 만들고 잘본된 법을 만들고 지금도 현재 법들이 그렇잖아요. 어떤 법이 평등하지 않은 법들이 많잖아요. 오히려 약자들한테 더 불리한 법도 있고 그러면서 이러한 우리가 인간이 만드는 법들이 약자들 피폐시키고 이제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일반적인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한순간에 딱 먹어서 이렇게 변질된 건 아니라는 거죠. 그것도 굉장히 좋은 설명이신 것 같아요. 아까부터 제가 그 이야기를 했어요. 아니 근데 아까는 이렇게 설명을 안 이렇게 안 했어요. 그렇게 예를 들어서 이제 이야기를 하면은 또 어떤 그러니까 이제 잘못됐다는 건 아니고요. 어떤 부분이 예상이 되냐 하면은 그 절대적이라는 것이 이제 없어진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이 하느님의 존재라는 것이 이제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그 어떤 뭐 주어진 여건이나 어떤 뭐 민족적인 부분들 여러 가지 어떤 여건들 속에서 생각이 달라질 수 있을 것이고 그렇다라면은 그와 같은 부분들 그러니까 이게 어떤 그 종교적인 시각을 안 가지면은 이 구약 부분이 해석이 저는 좀 어렵다고 봐지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은 이 하나님께서 어떤 그 구약 전체를 통해서 제일 이렇게 터부시하는 가장 큰 부분들이 하나님이 아닌 존재를 믿는 부분에 대한 어떤 그 뭐를 가장 크게 내리신다라는 것은 좀 그 이렇게 성경 전반적으로 나오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아까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되게 이제 강행대님 어떤 그 부분에 대해 저도 일부는 동의는 하지만 그랬을 때 미신이 그러니까 이제 어떤 하나님이 아닌 다른 부분들을 어떤 다 믿어버리는 그런 존재들이 생겼을 때 이제 절대적인 그 선이라는 것이 이제 없어질 수도 있다 그런 것이 종교적인 시각으로 봐야 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저는 언뜻
김형재님 이야기가 오히려 더 이해가 잘 안 되는 게 지금 그 강형재님 설명하신 것은 그 선악과라는 것을 그 인간이 스스로 만든 인간 나름대로의 율법이라는 열매를 선악과로 이제 비유해서 설명한 건데 그게 신은 아닌 거잖아요. 다른 신을 이야기한 건 아닌데 그 김형재님은 그걸 다시 다른 신을 언급하는 것처럼 말씀을 하셔서 제가 잘 이해가 안 됐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제 그 신과 율법이라는 부분들을 저는 이제 이렇게 동일시한 건 아니지만 그 지금 이제 선악과라는 부분들이 어떤 뭐 인간적인 시각에서 율법과 동일하다 그것도 저도 일부는 동의는 해요. 하는데 그런 경우에 이제 어떤 그 율법이라는 부분들이 현재도 각 나라마다 법이 틀리듯이 너무나 이제 그런 존재들이 많아진다는 거죠. 그랬을 때 이게 이제 종교적인 시각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전제 하에 이제 성경들이 쓰여졌던 부분들 속에서 이렇게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죠. 제 주장은 이게 맞다 아니다는 뭐 차지하더라도 그 어떤 그 유일신 아니면 하나님의 절대적인 분이 속에서 아, 네. 그러면 김형재님은 그 선악과는 선악과 그대로 놔두지 그걸 다른 걸로 해석하면 안 된다 이런 저기 해석이신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솔직한 생각은 뭐냐면 제가 이제 지난 시간에 연협적이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들이 뭐냐면 그런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저는 이렇게 천주교의 어떤 세례를 받게 된 배경이 어떤 하나님의 어떤 뭐 권능과 어떤 뭐 자비함을 이렇게 느껴서 천주교 세례를 받은 입장보다는 제 어떤 그 환경적인 입장들 속에서 뭔가 좀 이렇게 위로라든가 구원에 대한 부분들을 택하다 보니까 천주교를 선택을 한 거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제 지극히 인간적인 입장인데 제가 이제 성경 공부를 통해서 그렇게 선택한 어떤 그 제가 믿는 믿어야 되는 그 존재에 대해서 이제 그 뭐 성경 말씀 속에 이제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런 말씀처럼 한 구석에 계속 어떤 그 뭔가 모르는 찝찝함이 남아 있는 거죠. 뭐냐면은 과거에 내가 어떤 그 천주교나 기독교를 내 신앙으로 믿지 않았을 때 가졌던 의심들이 지금도 계속 존재를 하는 거예요. 그 입장 속에서 성당에 가서 매주 미사를 볼 때마다 천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이런 사도신경을 또 어떤 미사의 하나의 부분들 속에서 DNA는 저를 생각할 때 자유스럽지 않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좀 이렇게 개인적인 말씀을 좀 그래. 앞으로 좀 더 계속 같이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외관님께서는 사실은 본문을 성경을 신앙의 어떤 경전의 입장에서 해석을 해보고 싶은 거고 또 환경적인 상황에 따라서 그 절대적인 신이 어떤 나의 위로자가 되고 그 삶을 좀 더 희망하게 하고 그런 절대적인 신의 이름으로 좀 상정해놓고 그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그런 입장에서 좀 이 부분을 보고 싶다 이런 이야기인 것 같고요. 사실은 이제 이 창세기 저자의 원래의 의도 중에 하나는 이 의도가 있는 거예요. 대상이 이제 사실 신앙인들이기 때문에 신앙인들에게 뭘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냐면 하나님이 창조주고 그 하나님이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통치자이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사실 이제 숨어있는 그런 신학적 배경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아까 이제 선악과 열매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제가 보충 설명을 좀 해보자면 이 선악과 열매에 대한 논의는 굉장히 오랜 역사 동안에 있어 왔던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 답을 드릴까 나름대로 그 답을 드릴까 말까 고민을 좀 많이 했는데 우리가 인식을 할 때 선과 악이라는 단어가 우리는 있잖아요. 그러면은 언어적으로 우리는 그 사고하고 언어로 사고된 것은 존재한다라고 하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하이데거라는 사람은 언어는 곧 존재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가 악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악이 존재한다
우린 이렇게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선이라는 단어가 인식이 되기 때문에 선도 존재한다. 그러다 보니까 선과 악이 함께 존재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어거스틴의 입장에서 보자면은요, 악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빛과 어둠 같은 거네요. 일종의 그런 개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자면 이 선이라는 것은 가득 찬 상태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컵에 물이 가득 차 있으면은 선이죠. 그런데 여기 좀 비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악의 형태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부족함. 부족함이죠. 그래서 이제 어거스틴 같은 경우는 이것을 결핍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가 누군가에게 해를 가할 때 내 마음이 선한 마음으로 가득 차 있으면 해를 가하려고 하나요? 아니죠. 그러면 내가 누군가에게 해를 가하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 마음의 상태가 가득 좋은 마음으로 가득 차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게 왜곡된 모습이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인식의 전환이죠. 그리고 헬라어에는 악이라는 단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선만 존재하지 악이라는 단어가 존재하지 않고 선하지 않는 것이라는 표현을 써요. 근데 우리나라 단어에는 선과 악 이렇게 하니까 악이 존재하는 것처럼 이제 우리가 인식을 하게 되죠. 그런 맥락에서 이제 좀 더 이해를 해보자면은요, 선악과를 따먹었다, 선악을 알게 됐다라고 하는 것은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다라고 할 수 있는 건데 그 선악을 분별하는 주체자는 하나님인데 선악과 열매를 원어에는 열매라는 단어도 없어요. 사실은 선악의 나무인데 어쨌든 그것을 우리가 따먹음으로 인해서 누구처럼 될까 했냐면 하나님처럼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 이제 처음에 이야기를 할 때 원죄라는 단어를 쓰지 말고 그 단어가 불편하면 교만이라는 단어를 써보자. 그렇게. 네, 근데 네. 그 뭐 선악과에서 지금 계속 이제 맴돌고 있는 것 같은데 선악과 나무 주위를 계속 맴돌고 있어요. 그 교만은 지금 교환했기 때문에 그 저기 선악과를 먹었다 이렇게 해서 이 되는 것처럼 들려요. 근데 그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더 교만해진 건지, 그러니까 원래는 인간이 교만하게 태어난 건지, 그전에는 교만하지 않았는데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교만해진 건지, 이게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 그러니까 아까 우리 강영진님 입장으로 제가 좀 이야기를 해보자면 사람이 이렇게 존재했었어요. 사람이 다 어떻게 보면 신도 안 믿으려고 그러고 막 폭력도 일어나고 사람이 굉장히 악해 보여. 그 악이 왜 저렇게 악한 모습이 나타날까? 그것을 히브리적인 관점에서 또 종교적인 관점에서 그것을 찾아내다가 보니까 이런 이제 작품을 썼다. 물론 목사 이런 말하면 이제 이상하게 들지 모르지만 그게 더 저기 하나님 말씀 같고 더 인간적인 네. 말씀인 것 같아요. 그리고 본질을 탐구해 간다라는 거죠. 그 인간의 어떤 죄된 성품들을 탐구해 가는 과정 가운데 그것을 어떻게 규명해 볼까? 그것을 신적 영역에서 찾아오고 그런 이런 신화적인 설화 같은 이야기를 통해서 인간의 어떤 본성을 지금 드러내고 있지 않는가? 사실 저는 이제 그런 입장도 생각을 많이 해보고는 있습니다. 저는요 그냥 몰라요. 지금 정리는 안 되는데 그냥 말씀 중에. 물론 이런 생각을 해요. 선과 악이라는 개념이 하나님의 선과 악의 개념과 인간의 선과 악이라는 개념이 다르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그 율법이 인간이 만든 그런 도덕법 같은 거죠. 저는. 근데 그리고 또 하나는 그 교만이라는 그 표현도 원래는 존재는 하는 거죠. 그냥 제 생각이에요. 근데 그거를 나쁘게 쓴 거죠. 자유의지로 교만도 나쁘게 쓴 거죠. 근데 우리가 사용하는 이 선악이라는 네. 단어와 그 교만이라는 단어, 지혜라는 단어가 이게 굉장히 그 용어상으로 논란거리가 되는 것들이에요. 같이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 맞아요. 용어이기 때문에 사실은 교만한 게 나쁘냐 뭐 이런 것들도 또 있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 출발점부터 지혜가 나쁘다로 지금 해석되는 경우도 있고 지혜가 나쁘다가 좀 우리한테는 지금 보순되는 상황이거든요. 지혜로운 자가 그러니까 이것이 나쁨을 알고 더 겸손해져야 되는 게 맞는데 우리 그 속담에도 뭐 저기 머리가 뭐 이렇게
지혜가 가득 차면 더 고개를 숙인다 뭐 이런 식으로들 많이 이야기하니까 이게 저기 너무 해석을 계속 뒤집다 보면 결론이 나오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 사실 서로 간에 이제 여러 가지 뭐 해석을 들어볼 수밖에 없는 것 같고 근데 저는 또 어떤 관점이 있냐면 저는 그 당시 이 어떤 그 전성대에 내려온 이야기를 저술할 그러니까 기록할 당시의 입장을 항상 좀 뭐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도 이제 저는 좀 고민을 했었었는데 이거 어떻게 보면 그 인간이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는 그냥 따먹었던 시절이잖아요. 우리가 그 인간의 이제 그 원시인 시대를 보면 따먹고 살았거든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농경 사회가 되고 뭐 수렵 사회가 되고 뭐 그렇게 넘어오는 거를 은근히 여기서 또 해석을 그렇게 하고 있는 건 아닌가. 왜냐하면 출산이라는 과정도 여기서 해석하려고 노력을 한 거거든요. 물론 좀 이상한 제 입장에서는 조금 그 죄인 것처럼 해서 해석을 한 게 조금 부담스러운 거긴 한데 이렇게 이 지금 8절에서 21절까지 넘어가면서 그 원시 상태에서 이제 정착돼 가는 상태를 다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덴이라는 단어가 기쁨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에덴의 동산은 기쁨의 동산. 이제 이런 개념이기도 한데요. 그리고 그 이 에덴 동산이 어디에 위치해 있냐라고 한다면 그 이제 메소포타 문명이 있던 그쪽 지역으로 그러니까 추정을 하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벌써 천국이냐 어디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버리면 조금 본문에 대한 이해를 하는데 너무 종교적으로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하자면 그렇게 접근이 되는 것 같고요. 어쨌든 간에 이 선악과 열매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인간의 기쁨이 사라졌다라고 하는 것, 고통이 들어왔다라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을 해보려고 했던 것 아닐까 그런 생각들도 우리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인간의 삶이 이렇게 고통스러운 거예요? 많이 고통스러우실까요? 이게 교만